안녕하세요. 여의 시스템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진 매니저입니다. 저는 기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수 팀장입니다. 여의 시스템은 매년 수차례 웨비나를 통해 고객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토크 IT 채널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여의 시스템과 목사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리얼 디바이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여의 시스템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의 시스템은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30여간 자동제어 관련 분야 외기를 걸어왔습니다. 2011년 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곳곳의 스마트 팩토리부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곳에 이르기까지 여의 시스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한 실적, 필드 경험과 기술, 맞춤형 고객 기술 지원과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을 토대로 산업 현장의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신뢰성 산업용 제어 장비, 계측기기, 검사 장비 및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 등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고객의 자부심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더욱더 연구개발과 고객 만족에 힘쓰는 여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의 시스템의 산업용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사업 분야의 파트너사인 목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3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대 이상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했고, 70개국 이상의 고객들에게 유통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산업통신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즈니스 가치 제공으로 현재 전 세계 산업용 시리얼 디바이스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의 시스템은 모싸의 대표적인 디스트리뷰터로 국내 유일 공식 인증 기술 서비스 센터와 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오랫동안 축적한 산업 자동화 분야의 경험과 기술 지원, 네트워크 설계, 기술 교육 훈련 입증으로 입증되는 독보적 산업 네트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의 시스템만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세션 1은 모싸 시리얼 솔루션 소개, 세션 2는 제품 포트폴리오, 세션 3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웨비나 진행 중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20분에게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미팅 신청 또는 견적 문의를 주신 분중 5분에게는 배스킨라빈스 상품권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웨비나 시청 시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가벼운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For more than 30 years, Moxa has been committed to providing reliable serial connectivity to the automation industry. We held true to this commitment when Ethernet came along, as well as other emerging technologies that were applied to serial communication.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power, and transportation, our solutions make the lives of engineers easier, as they are easy to use and reliable. Now,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s reshaping the automation world and the way it connects. Moxa continuously evolves to address new technological needs and to stay ahead of the curve. With future-proof functions such as cloud connectivity, device security, and easy management tools, we ensure that connecting your serial devices in the future will be simple and easy. 네,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세션이 모싸 시리얼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은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시리얼 장비를 제거하고 이더넷 기반의 새 장비로 교체하는 방안이 있으나 새로운 장비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호 연결 솔루션을 통해 기존 시리얼 장치를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방법보다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 경제적일 것이며 설득력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 사항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솔루션을 구입했지만 공급업체에서 일방적인 제품 단종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드라이버에 버그가 있는 것 같으나 공급업체에서는 이를 고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닉스가 오래된 것은 알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새 시스템에는 인터페이스 확장을 위한 PCI Express 슬롯만 있지만 공급업체에서는 UPCI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윈도우 11을 설치했지만 공급업체는 아직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TLS 버전 1.2 장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급업체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옥사는 시리얼 장비에 대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제안 및 기술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계시는 고객분들께 제품에 대한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원으로 고객에게 확신을 줌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경쟁업체와의 차별을 드립니다. 옥사의 시리얼 디바이스는 30개 이상의 드라이버 및 OS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나라에 옥사 디스트리뷰터를 두고 있습니다. 500개 이상의 시리얼 디바이스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장비를 맞춤으로 설계하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2030년 이상까지 기술 지원 및 투자를 할 계획으로 고객분들께서는 장비 구매 후 지원까지 만족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보안입니다. 네트워크 특성상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이 무척 중요합니다. 옥사 장비의 일부는 산업보안국제표준 인증인 IEC 62443을 획득함으로써 장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최신 운영체제 및 드라이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윈도우 98, 95와 같은 오래된 운영체제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옥사는 업계 요구사항에 맞는 시리얼 솔루션을 출시 및 관리를 할 것이고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드리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의 시스템과 옥사는 무엇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사의 다양한 장비들은 전력, 에너지, 반도체, 오일, 가스발전소 등 수많은 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장비들이 현장에 설치가 되었고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B to 시리얼 컨버터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USB 포트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부터 러기드 레벨까지 RS232-422-485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스트 용도로 지니고 계시는 시리얼 한 포트에서 2포트, 4포트, 8포트, 16포트를 지원하며 19인치 랙마운트 타입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높은 ESD 보호 수준과 넓은 동작 온도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와 리눅스 등 다양한 드라이버 지원 및 인터페이스는 고객의 선택 범위를 넓혀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 중인 산업용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가 부족할 경우 멀티포트 시리얼 카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개발을 위해 PCIe 104나 PCIe 104+ 보드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옥사에서는 RS232나 RS422, 485에 적합한 시리얼 보드를 제공하고 있고 산업용 컴퓨터의 여유 슬롯에 따라 PCI 카드, 유니버셜 PCI 카드,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제공합니다. 시리얼 포트 수는 2포트부터 4, 8, 16포트까지 지원을 하고 선택에 따라 안정적인 광범위한 동작 온도와 아이솔레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멀티포트 카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포트 카드보다 유지 보수가 수월한 시리얼 디바이스 서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더넷 포트와 시리얼 포트가 장착되어 있는 M포트 S8000 시리즈를 비롯해 디지털 IO와 시리얼 포트가 장착된 M포트 with IO 시리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듀얼 랜으로 이중화 기능을 갖춘 시리얼 8포트 및 16포트 RS232-422-485 터미널 서버인 CN26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은 IP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LCD 패널이 존재하고 네트워크 이중화를 위한 두 개의 독립적인 맥 주소와 각각 IP 설정이 가능한 두 개의 랜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리얼 케이블 포설이 어려운 환경에 시리얼 통신을 무선으로 전송해주는 클라이언트 용도의 M포트 W2000A 시리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어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무선 국제 규격인 IEEE 802.11a b g n을 지원합니다. RS232-422-485 전송을 위한 921.6kbps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보안을 위한 WEP, WPA, WPA2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산업용 레벨의 엠포트 IA5000과 5000A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엠포트 IA5000A 디바이스 서버는 PLC, 센서, 계량기, 모터, 드라이브 등과 같은 산업용 자동화 직렬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버는 금속 하우징, 나사 커넥터로 견고하게 제작되며 완벽한 서지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산업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엠포트 IA5000A 서버는 기계 보호용 IP30 등급 및 산업 제어 장비용 UL508 안전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이 장치 서버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UL, IC2X 등 인증을 준수합니다. 엠포트 6000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린 보안 인증 IEC62443 표준을 준수합니다. 시리얼 포트는 설정 메뉴에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RS232-422-48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포트 이상의 제품은 10, 100 베이스 TX 타입과 100 베이스의 광 타입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광 타입은 싱글 모드 및 멀티 모드의 광 스펙을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한 시리얼 2 이더넷 데이터 전송 및 고객 중심의 하드웨어 설계를 제공합니다. 간편한 구성 및 문제 해결 기능을 갖춘 목사 모드버스 게이트웨이입니다. 목사 M게이트 MB 시리즈는 최대 16개의 동시 모드버스 TCP 마스터가 지원되며 시리얼 포트당 최대 31개의 RTU, ASCII 슬레이브가 지원됩니다. 이 제품은 RS232-422-485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최대 921.6kbps 통신 속도를 지원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피버스, 백넷, 프로피넷, DMP3.0 등 다양한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컨버터입니다. 목사 컨버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투 시리얼, 시리얼 투 광, 이더넷 투 광 컨버터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시리얼 투 시리얼 컨버터에는 TCC80 시리즈와 TCC100 시리즈가 있으며 기능으로는 RS232 전송 거리를 확장하기 위해 RS422-485로 변환하여 네트워킹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제품들은 모두 딥레일 또는 월마운트가 가능하고 시리얼적 터미널 블록 배선, 외부 전원 단자 블록을 포함하는 등 우수한 산업 등급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솔레이션 기능과 높은 동작 온도를 보장하는 제품도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리얼 투 광 컨버터입니다. TCF142 시리즈의 미디어 컨버터는 RS232 또는 RS422-485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광 멀티모드는 최대 5km, 싱글 모드는 최대 40km까지 통신 거리를 확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ICF1170 시리즈는 CAN2 광 컨버터로 CAN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제품은 2kV의 아이솔레이션과 전원 이중화 및 알람 접점 릴레이를 제공함으로써 캠버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이더넷 투 광 컨버터 제품군인 IMC 시리즈입니다. 다양한 이더넷 스펙과 광 스펙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통신으로 컨버팅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19인치 랙 마운트 샤시의 모드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TRC 시리즈가 있습니다. TRC 시리즈는 최대 19개의 모듈을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의 경우 AC 또는 DC 입력이 한 개 포함되어 있고 이중 전원이 필요하시면 옵션으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고객사가 목사 장비를 사용하고 남긴 리뷰를 보시겠습니다. 목사 시리얼 투 이더넷 장비는 여러 지하철 노선에서 운영되어 왔고 10년 이상 400V 전원 개폐기에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고전압 장비가 구비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지하철 운행의 안전을 잘 보장하고 있다는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리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리뷰를 남겨주신 고객께서는 목사의 시리얼 디바이스인 엠포트 5130-T는 고속도로 터널 방화 시스템에 8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으며 야외 환경에 적합하고 고온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항만 보안 게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서로 다른 게이트웨이 장비를 비교했고 목사의 M게이트 MB3170 게이트웨이는 테스트 결과 모드버스 RTU를
모드버스 TCP로 안정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설정 및 구성이 쉽다고 하며 바닷가의 높은 습도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듯 모싸와 여의 시스템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 기능 및 신뢰성뿐만 아니라 구매 후 만족감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싸의 차세대 시리얼 솔루션의 특장점과 시리얼 제품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의 시스템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현장에 적용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모싸의 차세대 시리얼 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여의 시스템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수 팀장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인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장들과 최근 가장 핫한 트렌드인 데이터 센터에서 모싸의 시리얼 투 이더넷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2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그리고 미팅 및 견적 문의를 신청하신 분 중 5분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상품 교환권을 경품으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진행 중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력 모델인 엠포트 5000A 시리즈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엠포트 5000A 시리즈는 전작인 엠포트 5000 시리즈보다 50%나 더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저전력 장치이며 시리얼과 이더넷 통신 포트 그리고 전원 입력 단자까지 서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높은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마법사를 내장하고 있어 3단계만의 시리얼과 이더넷 장치를 연결할 수 있으며 최대 8개의 TCP 호스트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포트 5000A 시리즈 제품이 실제 사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조 공장 내 CNC 기계들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엠포트 5110A가 사용됐습니다. CNC는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로 절삭 공구의 움직임을 자동 제어할 수 있어 정밀 부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 운영자들은 제어 센터에서 다수의 CNC 기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NC 기계가 MES 및 ERP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CNC 기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 중인 장비들 중 이더넷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MES나 ERP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구형 장비들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데에는 매우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OT 장치와 IT 장치들의 부드러운 융합이 필요한 이곳에 모싸 솔루션들이 투입됩니다. 각 CNC 기계들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와의 연결엔 엠포트 5000A 시리즈, 다양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와의 연결엔 아이오로직 E1200 시리즈,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을 연결해줄 이더넷 스위치까지 이제 작업자는 모싸의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 원격 제어 센터에 위치한 MES에서 실시간으로 CNC 기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엠포트 5000A 시리즈의 강화 버전인 엠포트 IA5000A 시리즈입니다. 제조 공장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ICEX나 ATEX와 같은 방폭 인증, DMVA와 같은 성급 인증을 취득한 제품입니다. 이더넷 스위치 없이도 다수의 시리얼 디바이스 서버를 캐스케이드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더넷 스위칭 포트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이중 전원 입력 단자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동에 있는 한 석유화학 회사는 원격지에 위치한 유정들로부터 현장의 중요한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백본은 모싸의 AWK 시리즈로 구축됐고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압력 센서나 온도 센서, 유량계들과의 연결을 위해 엠포트 IA5450A T가 사용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엠포트 IA5450A T는 방폭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불꽃이나 정전기에 매우 민감한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영하 40도부터 영상 75도까지의 외기 온도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 중동의 극심한 더위와 일교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보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리얼과 이더넷 통신 사이에서 자칫 취약해질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 모싸의 답은 엠포트 6000 시리즈입니다. 제품 원격 접속 관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HTTPS 및 SSH를 지원하고
전송 데이터의 강력한 암호화를 위해 AES를 지원합니다. 통신 포트 모듈 추가 장착이 가능한데 모듈 장착 시 터버링 버전 2나 RSTP와 같은 이더넷 리던던시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으며 SD카드 추가 장착을 통해선 이더넷이 오프라인일 때 시리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버퍼의 크기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선 AC 전원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가 필요합니다. 운영자는 EMS를 통해 스위치 기어, ATS와 같은 기기로부터 전력 관련 주요 데이터를 적시에 수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운타임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위치 기어와 ATS 내부에는 파워 릴레이, 미터, 서킷 브레이커 등 다양한 전력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기기들의 통신 인터페이스 및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 시리얼 기반 프로토콜 데이터는 M포트 6450의 터널링을 통해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EMS로 전달됩니다. 시리얼 기반 산업 프로토콜인 모드버스 RTU는 M게이트 MB31710에서 이더넷 기반 프로토콜인 모드버스 TCP로 변환됩니다. 목사 M포트 6000 시리즈는 제품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콘솔을 제공하며 이더넷 스위칭 포트 확장을 통해 캐스케이딩 연결이나 이중 연결 등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제품을 통과하는 트래픽의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통신 오류 발생 시 근본 원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시리얼 투 이더넷 솔루션 적용 사례들의 IoT 이더넷 솔루션인 아이오로직 2200 시리즈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로직 2200 시리즈는 센서, 미터, 릴레이, 램프와 같은 다양한 IO 장치들을 이더넷 기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스카다, DCS, NMS와 연결시켜드리는 장치입니다. 목사 리모트 IO 제품들 중 가장 저렴한 엔트리 레벨 제품임에도 확장이 용이한 두 개의 이더넷 스위칭 포트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PLC의 IO 모듈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많은데요. 얼마나 빠르고 쉽게 사용이 가능한지 실제 PLC와의 연결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Hello. As you may know, about one-third of all PLCs communicate using the Ethernet IP protocol, which is widely used in the automation industry and is compatible with most leading manufacturers, including Allen Bradley, Omron, and Mitsubishi. MOXA's IOLOGIC E1200 series is the ideal solution when you need IO connectivity for your PLC. It takes just three steps to connect your IOLOGIC E1200 series device to an Allen Bradley PLC. First, import the EDS file for your IOLOGIC E1200 series device. Next, add your IOLOGIC E1200 series device as a new module. Then download the configuration to your PLC. Ars Logic's 5000 will automatically connect to your IOLOGIC device. Finally, test your connection by changing the DO value for your device in Ars Logic's 5000. If your DO output responds, you're done. Easy. In addition to Ethernet IP, MOXA's IOLOGIC E1200 series supports six different protocols, including Modbus, RESTful API, and SNMP, to support the needs of both OT and IT experts. Wide temperature range models are also available for use in harsh environments. 이번 사례는 미국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사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기와 두께를 작고 가늘게 만들 수 있어 고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고전압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자가방전이 일어나는 정도가 작기에 여러 휴대용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방산업이나 자동화 시스템,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점점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높긴 한데 다른 전지에 비해 안정성은 낮은 편입니다. 과방전 시 용량 감소가 매우 크고
과충전 시에는 매우 불안정해져서 내부 전극에서 쇼트가 나거나 충전지에 충격을 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즉,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지속적인 감시와 실시간 상태 수집을 통한 조기 경보 체계가 필요합니다. 원격지에 위치한 ESS들과 관제센터 사이 원활하고 안전한 통신을 위해 M-GATE MB3170이 채택되었습니다. M-GATE MB3170은 모드버스 RTU ASCII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변류기, 배터리, 센서들을 이더넷 기반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RTU에 쉽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게다가 HTTPS, SNMP 버전 3, Trusted Access IP와 같은 보안성이 높은 프로토콜 및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 위험을 줄이고 원격 통신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여기서 잠깐 모드버스 시리얼 투 이더넷 솔루션의 양대 산맥, 엠포트와 엠게이트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엠포트는 이더넷 링크 안에 시리얼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 형식 그대로 흐를 수 있게 터널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장치는 서로 시리얼 통신을 하고 프로토콜은 변하지 않습니다. M-GATE는 시리얼과 이더넷, 양측 장치가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다를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드버스 TCP와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의 메시지 형식을 비교해보면 모드버스 TCP는 모드버스 RTU보다 MBAAP 헤더만큼의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헤더 필드의 탈착, 즉 프로토콜 변환 과정이 없다면 스카다 계량기는 서로 통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M-GATE가 필요합니다. M-GATE 시리즈가 주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한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실 뿐만 아니라 서버실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M-GATE MB3170과 고급 모델인 M-GATE MB3660은 IC62443 보안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사이버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OT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M-GATE MB3660과 같이 네트워크 보안 기능이 탑재된 장치를 채택하는 것은 해킹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회사의 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M-GATE MB3170, 3270 시리즈는 최대 32개의 모드버스 TCP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가능하고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32개의 리퀘스트, 총 1024개의 리퀘스트를 동시에 수신하고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엠포트의 리얼컴 모드와 유사한 프로컴 모드를 탑재하고 있어 PC의 이더넷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해서도 모드버스 RTU, ASCII와 같은 시리얼 기반 산업 프로토콜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M-GATE MB3660은 보안 기능 외에도 자동 학습을 통한 쉬운 매핑, 패러럴 폴링을 통해 일반적인 모드버스 폴링 통신보다 10배 빠른 에이전트 모드, 이더넷 리던던시와 같은 강력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최상의 등급의 모드버스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제품입니다. M-GATE MB3660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When engineers look for a solution to convert Modbus protocols for their large-scale application, they often face the dilemma of choosing between cost and performance. The standard Modbus behavior is to request data from devices one by one. When you have many devices, this can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these kinds of scenarios, engineers prefer to use a one-port Modbus gateway for each device to create a high-performance solution, but this can be very expensive to deploy, run, and maintain. To control costs, they could use conventional multi-port gateways, but this would sacrifice performance. Requesting data from devices one by one results in long scan times when a SCADA system requires data from several devices simultaneously. Moxa's M-GATE MB3660 series of high port density Modbus gateways not only managed to be cost-effective, but used innovative technology to deliver high performance. Let's see how Moxa makes this possible. Moxa's MB3660 Modbus gateways feature Agent Mode, which allows you to configure each serial port to act as a Modbus master that actively pulls the connected device for data and stores it in internal memory.
The SCADA system can then retrieve this data directly from the gateway through Ethernet-based Modbus TCP, taking just a few milliseconds, resulting in performance up to 10 times faster than conventional multiport Modbus gateways. If you want to configure Modbus commands in your SCADA system, MOXIA's gateways feature Intelligent Mode, which allows the gateway to learn and remember what Modbus commands the SCADA system uses. The gateway can then use those commands to actively pull connected devices. This helps save time and effort spent on configuring the gateway while ensuring high performance. So now, engineers no longer have to choose between cost or performance, because the Mgate MB3660 series gives you a cost-effective solution that also provides high performance. 빅데이터 트렌드는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확장을 가져왔고, 이러한 시설에서 전송, 처리, 저장대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는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서버들은 ATS, 미터, 회로 차단기, UPS 컨트롤러와 같은 다양한 전원 장치에 의존하여 지속적이고 일정한 전력 공급을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성능 서버들은 상당한 양의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기, 온도, 가스 수준과 같은 모든 환경 조건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수의 센서와 IO 장치들이 설치되는데, 당연하게도 이러한 수많은 장치들은 그 다양한 만큼 통신 인터페이스와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기기들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을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려면 강력하고 견고한 네트워킹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시리얼 투 이더넷 솔루션은 EMS와 전력 공조 시스템 내 장치들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목사의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제품들은 복잡할 수 있는 IC61850 통신 네트워크와 레거시 전력 시스템 간의 연결을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많은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의 변전소들도 IC61850 표준에 따라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의 대량의 Mgate 시리즈가 설치됐고 또 현재도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Mgate 5119 시리즈는 모드버스, DMP3, IC60870-5, 101, 104, IC61850MMS와 같은 전력 산업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전력 스카다 시스템과 다양한 필드 장치 간의 통신을 쉽게 활성화시킵니다. 얼마나 쉬운지 겨우 5단계 설정만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목사 엔지니어 메타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Hi, Meta from MOXIA here. In this video, I'm going to show you just how easy it is to configure the Mgate 5119 series. A secure, rugged, easy-to-use IEC 61850 gateway, specially designed for the needs of power substation applications. Integrating legacy field devices into your IEC 61850 network can be complicated due to all the different protocols involved. Handling and maintaining all these different protocols can be complicated, difficult, and expensive. So we designed our Mgate 5119 series gateways to make retrofit installations simple and economical to implement and maintain. Today, I'm going to demonstrate how you can connect a Modbus device to an IEC 61850 network. Here, we have a power meter that's measuring the usage and quality of power being delivered through this power line. And we want to monitor this power meter in a power SCADA. For this demo, we're using an IEC 61850 MMS client simulator to represent our power SCADA. To connect this power meter to our power SCADA, we need to convert Modbus RTU protocol, which this power meter uses, to IEC 61850 protocol, which our power SCADA uses. So we're going to put our Mgate 5119 series gateway in between them to handle the protocol conversion for us.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you can set this up in just 5 steps. To get started, we'll need to log into the Mgate's web console. By default, the IP address is 192.168.127.254. The account is admin, and the password is MOXIA.
make sure you change your password to help secure your mGate. On the Network Settings page, assign an IP address and netmask for the mGate, then click Submit to save your changes. If you change the IP address of your mGate, make sure you reconnect to it using the new IP address. On the Serial Settings page, enter the serial parameter settings for your Modbus slave device, such as the baud rate, parity, and which interface to use. Then click Submit. Select the protocol for your device by going to Protocol Settings, then Protocol Conversion. Our power meter uses Modbus, so we'll select Modbus RTU ASCII slave as our protocol. Then we'll click Submit to save our changes. Now, to monitor power data coming from our power meter, we'll need to add the Modbus commands the gateway will be receiving. On the Modbus RTU ASCII master page, go to the Modbus commands section and click Add. Enter the details of the Modbus command you want the gateway to handle. We want to monitor the power frequency, so we're going to enter the Modbus command settings for that, then we'll click OK. After adding all of your Modbus commands, click Submit to save your changes. The mGate acts as an IEC 61850 server. Now normally, you would need to create an SEL file using a third-party tool, but the mGate lets you create an SEL file directly to save time and simplify the configuration process. On the IEC 61850 server page, we're going to select Local SEL File Generator. Click Submit. Then we'll click Create and Edit to access the SEL File Settings page. The mGate will automatically load in default settings you can use, and you can change them as needed for settings such as the header ID and IED name. When you're done with the basic settings, click Add to create a logical node. We're monitoring power frequency, so we'll select MMXU for the class and Hertz as the object, then we'll click OK. Here, you can see the MMXU class has been created successfully, and now we can click Submit to create and use the SEL file. Now, we need to create the mappings between our Modbus commands and IEC 61850 objects. Select an IEC 61850 object on the left, and then select a Modbus command on the right you want to map it to. Then click Data Mapping. After we're done defining our data mappings, we'll add the connection details for our IEC 61850 client. Click Submit to save your changes, and we're done. Over in our power SCADA, we can now monitor the frequency data coming from our power meter. In addition to Modbus, the mGate 5119 series can also convert DNP3, IEC 101, and IEC 104 protocols, so you can easily connect your legacy power devices to your IEC 61850 power SCADA.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Purdue Enterprise Reference Architecture, PERA는 최종 사용자, 시스템 통합업체, 공급업체가 엔터프라이즈의 주요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목사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MXView는 이더넷 네트워킹 솔루션뿐만 아니라 시리얼 2 이더넷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킹 솔루션들의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카다, MES, ERP와의 통합 기능을 갖추고 있어 최종 사용자와 SI 업체에게 현장의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여 시스템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드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빨리 식별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MXView가 지원하는 제품군 모음인데요. 시리얼 2 이더넷 솔루션, 엠포트와 엠게이트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짤막한 영상을 통해 MXView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MXV는 오토 토폴러지와 같은 기능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토폴러지를 쉽게 파악하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경로상 장치 또는 링크의 장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C와 RESTful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드파티 스카다와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스카다로 통신 경로상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께서 MXView의 네트워크 시각화와 통합 기능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OT와 IT의 융합, 레거시 시리얼에서 이더넷으로의 전환을, 목사의 신뢰성 높은 시리얼 투 이더넷 솔루션, 그리고 OT와 IT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는 NMS, MXView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설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오후 3시까지 창이 열려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중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 시스템의 DX 시대 신뢰성 높은 네트워킹을 위한 시리얼 솔루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